자, 이번에 시황 분석 그리고 대박 주식 시리즈 6탄이 공개가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은요,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자, 지금 종가가 63,900원인데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이 회사는 뭐 몇십 년 동안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이 기업은 뭐 이름만 대면은 다알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내에 현금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뭐 수십 년 동안 영업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회사의 잠재 자산은요, 20만 원이 넘습니다. 22만 원 정도 됩니다. 22만 원. 잠재 자산이라는 게 뭔가? 잠재 자산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재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경제 투자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저처럼 이렇게 잠재 자산을 계산하는 법도 모르지만, 잠재 자산을 공개하는 카페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 자산이 22만 원 정도 됩니다. 자, 22만 원에 지금 6만 원이라고 치면, 뭐 대충 잡아가지고 현재 한세 토막 정도 난 거죠. 세 토막 넘게 난 겁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저는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냐면, 최소한 2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2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주가가 막 빠지면 막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회사에, 우리나라의 굴대 대기업이에요. 안전하죠? 이런 종목이 2만 원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평상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전서부터 이 주가가 지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2018년도서부터. 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겠습니까? 이게. 이게 왜 빠지겠어요? 얘네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IMF가 온다는 걸.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1000%다. 자, 웬만한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 1000%지만, 여러분들이 큰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억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천원, 뭐 2천원짜리, 3천원짜리, 5천원짜리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 종목을 얼마의 추천비를 받을 생각이냐면, 3천만 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한 종목에. 왜? 이건 국내 대기업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10억 이상, 5억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 종목을 사십시오. 5억이 있으면 5억 풀 배팅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중소기업은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때려 죽어도 대기업 아니면 안 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3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최하로. 4천만 원 받을까? 이건 뭐 솔직히 뭐 5천만 원 받아도 됩니다.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자, 3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이 종목을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서 30억짜리가 최소한 1000%가 오른다 그러면 30억짜리가 3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300억 되는데 그 4, 5천만 원 추천 비용이 뭐가 아까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5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치면, 제가 7,500만 원을 드리거든요. 추천 비용 받은 거 전부 다 돌려드리고,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추천 비용 5천만 원 플러스 2,500만 원을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립니다. 왜?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자,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국민기업 관성.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비정규직이 없고 최고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지금 국민기업 관성은요, 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당금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페 회비 안내가 있죠. 자, 종목 추천 비용이 500만 원짜리가 있지만 아까 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몇 천만 원 받습니다.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제가 50% 사회환원금을 더 드려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 추천 비용 받은 거 플러스 2,500만 원에서 합이 7,500만 원을 제가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금융위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사십시오. 중소형주가 나는 불안해서 고가에 배팅을 못하겠다. 수십억을 배팅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국내 대기업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십시오. 올인하셔도 됩니다. 국내 대기업이니까. 이 회사의 자산이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잠재 자산이.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대로 지금 현재가가 약 6만 원이니까, 6만 원이니까 이 종목이 많이는 안 빠져요. 중소형주처럼. 여기에서 2만 원까지는 아마 무조건 빠질 겁니다. 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안 빠져요. 때려 죽어도. 그래서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소한 1000%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이 되는 종목입니다. 아,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결정 내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천만 원, 4천만 원 너무 싸게 부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천만 원은 받을 값어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7,500만 원, 5천만 원을 내고 7,5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매달 25일 날 사회 환원 배당금 50%를 25일 날 매달 받게 될 겁니다. 자금이 많으신 분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사십시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 원 받아도 안 아깝다. 여러분들은 지불하셔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최하 2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시고 싶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시고 딱 6만 3천 원만 투자하십시오.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셔서 매일 정한 수 떠놓고 2만 원까지만 빠져라. 2만 원까지 만약에 빠지면 제발 5천 원만 더 빠져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한 수 떠놓고 하늘한테 비시고 조상님한테 비십시오. 그러면 만 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2000%의 수익이 될 것이고 10억 투자했으면 20억이, 저 200억이 될 것이고 2만 원까지 빠지면 10억이 될 겁니다. 아, 100억이 되는 거죠. 10억 투자한 사람은 100억이 될 것이고 30억 투자한 사람은 300억이 될 것이냐, 600억이 될 것이냐. 제 이야기대로 안 움직이면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그만큼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자, 제 이야기가 헛소리가 아닌 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카테고리에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3년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500종목을 선별을 했습니다. 500종목이 최하 500%에서 많게는 4, 5천%가 갈 것이다. 그러니 이런 종목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500종목을 다 싹쓸이 해놓으라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 추천을 드렸던 그 종목인데, 이 종목이 필록수 2226%, 대박 주식 시리즈 350탄, 333탄 1660%, 312탄 1006%, 303탄 4445%, 자, 163탄 975%, 자, 이 500탄 모음집이 바로 이때가 언제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12년도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기간이 2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할때 제가 500탄을 1900개 종목 중에서 500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근거 자료가 동영상으로 분석 자료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곧올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자, 제가 얼마나 금융권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가?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2월 26일 날.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전장 익절을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날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시황 분석을 이날 내렸는가? 월가의 움직임이, 월가라는 놈들이 어떤 겁니까? 현물을 내답하면서 하락장을 유도를 시키고 파생시장에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해서 돈 버는 놈들이 바로 월가애들이다. 자, 그걸 제가 정확하게 찍어내고서 이날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그리고서 시황 분석을 내리고 난 다음 날서부터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거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본문글을 여러분들 클릭을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댓글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로 인해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왜? 주식 투자하면 쪽박차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종목을 저한테 추천을 받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재산이 50%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뭐 때문에? 저한테 사회 환원금을 받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깡통 차는데. 여러분들은 재산이 50%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회비로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50%씩 사회 환원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립니다. 뭐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꿈의 기업, 돈을 버는 능력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때내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넘어서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희 카페에서 준비 작업을 한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 자료가 바로 무엇인가? 제목 타이틀. 어느 날 제가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 죽기 전에 삼성전자 서열, 재계 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를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한도전이 들어가서 135일째 8억 9,8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수익의 근거 자료가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클릭하면 매일 이 엄청난 수익률에 근거 자료가 여러분들을 이게 있습니다. 자, 하루에 4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1300만 원,
자, 850만원, 550, 190, 139만원.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제가 재개서일 1위 프로젝트를 꿈꿀 때 이게 제조업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금융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막걸리 먹고 내가 삼성 이건희보다 더 높은 시총 1위를 내가 몇년 안에 따라잡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법인체가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다닐 수 있는 그런 꿈의 직장을 만들어 보자. 비정규직이 없는 정규직만 꽉차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은요, 훗날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사회환원금 50%처럼 저는 이 기업에서 제가 금융시장에서 돈번 거에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즉 배당금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 종목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6탄이죠. 이 6탄을 매수하실 분은 추천주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0억, 최소한 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자금이 많으신 강남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이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중소형주를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돈 많으신 분은 이 종목을 추천받으십시오. 그리고 사회환원금도 50% 받으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잠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루 왼종일 투자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면 리듬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의 없이 무조건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인사를 하시고요.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글을 쓰시거나 추천주를 받고 싶다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문자로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환원금 50%를 받는 거는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25일날 제가 사회환원금 50%를 지불을 하는데 제가 환원금을 25일날 지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배당금 받은 거를 카페에 인증샷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사회환원금을 이거 마우스가 표시가 안 되네요. 자, 배당금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자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조건을 어기면 저는 사회환원금 안 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25일 날 환원금을 받으신 분은 이 카페에 인증샷을 올리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한 자료를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25일 날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이런 금융시장에 이제 엄청난 기회가 왔죠.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남들은 재산이 3분지 1토막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을 50% 늘리시고 그리고 대박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훗날 1000%, 2000%의 자산가가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